안녕하십니까? 경동TV입니다. 시간이 멈춘 나라 라오스를 6년 만에 다시 여행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녁 7시 50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왓다이 공항에 소요시간 4시간 50분에 걸쳐 도착하여 3박 5일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불상의 성지라 불릴 만큼 사원은 라오스 국가의 상징입니다. 천만 명이 안 되는 인구 중에 약 65%가 불교를 신으로 받드는 나라입니다. 건기가 지나고 우기철로 접어들었다 하는데요. 3박 5일 여행 기간 동안 한 낮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가며 온대지는 바싹 말라있더군요. 라오스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국민성이 친절하고 순박합니다. 가이드가 그러더군요. 평균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20만원쯤 된다고요. 골프 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던데요. 길이 3명을 데리고 골프를 쳐도 한 라운드에 5에서 6만원이라고요. 생산 물가는 엄청 싼 편이네요. 수입 물가는 비싼 편이더군요. 여기는 불상공원입니다. 불심이 독실한 한 사람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드넓은 공원에 탑이 있는데요. 1층은 지옥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고요. 2층은 현실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3층은 천국의 세계를 표현했는데요. 1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 중앙에는 사후 지옥의 세계를 공포스럽게 표현해놨습니다. 오전에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사찰과 불상공원을 관람하고 시내를 빠져나와 다음 행선지로 가고 있습니다. 메콩강인데요. 강 건너 보이는 곳이 태국입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쯤 외곽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비교하자면 강촌이나 남이섬 같은 휴양지인데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니까요. 가보겠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철도입니다. 메콩강을 따라 집처럼 생긴 선상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풍경이 흥미롭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 7080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그래서인지 라오스에 대한 친근감이 더욱 생기더군요. 집채만한 배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꼭 경운기 엔진처럼 생겼네요. 이번 여행도 6년 전에 함께 왔던 경동튜브의 50년치기 초등학교 친구들이네요. 6년 전에 폭우로 무너지고 파손된 도로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선박에서 점심 식사와 뱃놀이를 즐긴 후 숙박을 할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여행 이틀째 아침인데요. 라오스 방비엥에서 열기구를 타고 상공을 비행하는 풍경입니다. 호텔 종업원들이 호텔 마당을 쓰는 모습입니다. 버기칼 타러 가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먼지가 훌훌 나는 비포장 도로를 질주하며 버기칼 즐깁니다. 라오스에서 재배하는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고요. 바나나를 구워서 파는데요. 먹어보니까 고소하면서도 맛있던데요. 카약킹을 즐긴 후 짚라인을 타러 왔습니다. 자연나무의 발판과 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처음 볼 땐 안전사고에 걱정이 되었지만 워낙 재미있게 타다 보니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더군요. 라오스 여행 중에 짚라인 기회가 워낙 재미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꼭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150km 떨어진 방비엥은 2000년대 초부터 호주와 유럽인들 중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이 놀러와 값싸게 적은 비용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노는 장소로 잘 알려져 유명해진 곳입니다. 시원하다.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 이후로는 현지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을 이용한 액티비티한 시간을 즐기고 나서 배가 고파서인지 현지식으로 먹는 식사가 꿀맛 같습니다. 상차림을 싹 비웠습니다.
각자 이마에 헤드랜턴을 차고 튜브에 들어 누운 다음 코끼리 동굴로 연결된 밧줄을 따라 들어갑니다. 약 10여 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모두들 어린아이가 된 기분으로 물장 고치고 튜빙을 즐기며 나왔습니다. 방비엔에서 버깃카, 타이킹과 짚라인, 그리고 코끼리 동굴 구경과 튜빙 물놀이까지 이튿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오전에 방비엔에 갈 때는 트럭을 개조한 교통수단인 숭대우 툭툭이를 타고 갔었는데요. 호텔로 이동할 때는 카야킹을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남시옹강에서 즐기는 카야킹은 풍경을 보면서 물결 따라 내려오는 물놀이 코스입니다. 수들이 떼져 남시옹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남시옹강 하류 선착장에서 내려서 이동차로 옮겨 탄 다음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행 3일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광화문 같은 시내 중심 지역인데요. 간략하게 말해서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프랑스 식민제국에서 편입된 지 130년이 된 국가입니다. 당시 프랑스 외교관이 본국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 사람들을 가축에 비교했고 라오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한다 하고 국민성에 체념을 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국민성은 어찌 보면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당시 지은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정면 부위 끝쪽에는 대통령 궁이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건물은 라오스 정부의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나무숲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개선문 좌측에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조업청사 같은 건물입니다. 3일째 점심은 현지식 쌀국수입니다. 우리나라 잔치국수와 비슷해서 먹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라오스 국민들은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값이 비싸서 웬만한 사람이면 엄두를 못 냅니다. 길거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H회사 중고차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메콩강변 야시장을 관광하는 모습들입니다. 세계의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물건이 엄청 많은데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캄캄한 밤 멀리 불빛이 보이는 곳이 태국입니다. 태국과 라오스 간 국교는 잘 이루어져 있어서 왕래는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야시장 먹거리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건설 사업을 벌리고 선전하는 광고물입니다. 짧은 기간 3박 5일 라오스 여행을 마치고 귀국길 수속을 받고 탑승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사이 두 친구가 공항 라운지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중 포착된 영상입니다. 경동튜브와 아주 가까운 멋진 두 친구입니다. 자정에 라오스 공항을 이륙하여 캄캄한 밤 4시간을 날아왔는데요. 날이 밝아오네요. 경동튜브의 50년 지기 친구들과 라오스 여행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즐거웠던 3박 5일간의 여행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날은 밝았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